안녕하세요. SBS 컴퓨터 아트 아카데미 김승민 강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강의는 실내건축 제도입니다. 실내건축 제도는 실내건축 기능사, 실내건축 산업기사, 실내건축 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인데요. 실내건축 관련 자격증은 건축적인 이해와 기본적인 지식, 기술을 습득하는 실내건축 관련 자격증입니다. 자, 1강 선긋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긋기는요, 수평선, 수직선, 사선 순으로 연습을 할 거고요. 자, 먼저 수평선. 수평선은 세 가지 종류로 선을 긋습니다. 처음에 벽체를 그리는 단면선. 자, 물체를 그리는 중간선. 물체의 형태를 잡아주는 보조선. 세 가지 굵기로 들어갈 건데요. 보통 샤프심을 0.9mm, 0.7mm, 0.3mm 사용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0.5mm 샤프 가지고도 충분히 힘 조절하면서 사용 가능하니까 다시 한번 자 단면선, 인면선, 보조선, 네 선 조절로 들어가시는데요. 샤프 한번 볼까요? 제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선을 긁을 때 샤프 돌리는 거 보이시죠? 예, 샤프를 돌리는 이유는 고른 선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천히 한 번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아주 흐린 보조선. 선 끝도 가다가 슥 이렇게 맺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끝까지 매듭 잡아주세요. 아주 흐린 보조선. 조금 진한 중간선. 보통 인면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가구를 그리거나 예, 문, 창호 그릴 때 사용하는 선의 굵기죠. 자, 그다음에 조금 진한 단면선. 벽체에 들어가는 단면선이기 때문에 가장 진하게 그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선 매듭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주위에서 그어주세요. 다시 샤프 돌려가면서 보조선, 중간선, 단면선. 네. 세로선 연습하겠습니다. 세로선은 삼각자 홈파이지 않은 부분과 홈파인 부분이 있는데요. 홈파이지 않은 부분이 도면의 아래쪽에 딱 맞춰주고 내 오른손 아래에다가 삼각자를 이렇게 자리 배치를 해주시고요. 자, 손등이 위로 올라가게 아래서 위로 선을 그을 겁니다. 자, 이때만 몸을 약간 비틀어서 손등이 위로 올라가게. 마찬가지 아주 흐린 보조선. 그다음에 형태를 잡아주는 인면선. 아주 진한 단면선. 오른손의 방향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반동을 이용해서 그려주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아래서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손등이 위로 올라가게. 자, 보조선, 중간선, 단면선. 네, 이렇게 해서 수직선 연습 마치고요. 사선 들어가겠습니다. 사선은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사선,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사선,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사선, 똑같이 위에서 내려가는 사선. 자, 위에서 아래로 같은 방법으로 샤프를 밖으로 돌리면서 보조선, 조금 진한 중간선, 샤프 돌리는 거 보이시죠? 아주 진한 단면선. 자, 이런 방향으로 보조선, 진한 중간선, 단면선. 네. 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게요. 보조선, 중간선. 아주 진한 단면선.
선에는 이렇게 실선과 점선과 쇄선의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선 연습, 선의 강약 조절하면서 연습할게요. 보조선, 중간선, 단면선. 마찬가지 위에서 아래로. 보조선, 중간선, 단면선. 자, 선에는 이렇게 실선으로 형태를 잡아주는 실선이 있고요. 물체의 중앙을 잡아주는 쇄선이라는 선이 있죠. 이 쇄선은 벽체의 중심이나 물체의 중앙을 표시할 때 만들어주는 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점 쇄선이라고 얘기하고요. 적절한 길이 찍고, 적절한 길이 찍고. 이때도 마찬가지 주의할 점, 선이 그냥 흐리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돼요. 찍고, 찍고. 자, 중심을 나타내는 중심선, 일점 쇄선.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을 표현할 때 쓰는 우리가 보통 흔히 점선이라고 얘기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을 표현할 때 쓰는 점선. 자, 우리가 기초 제도에서 쓰는 선은 실선과 점선과 일점 쇄선이 있고요. 가장 많이 쓰는 선은 실선이니까 아주 흐린 보조선, 물체를 나타내는 중간선, 단면을 나타내는 단면선.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선긋기를 마쳤는데요. 선긋기는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2강 글씨쓰기에서 뵙겠습니다.